정봉주 전 의원이 고소한 사람은 그 인터뷰한 사람도 아니고 기자만 6명을 고소를 했어요? 네, 그러니까 6개 매체를 고소를 한 건데요. 6개 매체 소속 기자들을 고소한 건데 이제 대표적인 게 최초 보도한 그 네. 매체의 기자입니다. 그 기자를 고소를 했고요. 보시면 그러니까 허위 보도를 한 매체들 그러니까 다른 매체들은 어떤 허위 보도를 했는지 좀 명확하게 이야기하진 않았어요. 근데 어쨌든 허위 보도를 했다고 주장하면서 매체를 고소했는데 예. 허위 주장을 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잖아요. 지금 당사자에 대해서. 허위 주장을 한 사람들은 지금 고소 대상에서 쏙 빠져 있습니다. 예. 어쨌든 어제는 그 이 최초 보도가 허위이려면 예. 이 언론사에 허위로 주장을 한 사람이 있잖아요. 그렇죠. 근데 어쨌든 그 사람은 지금 뺀 상태고요. 그리고 예. 이 허위로 이 피해 여성의 주장을 어떻게 보면 뒷받침해주는 사람이 또 한 명 등장하지 않았습니까? 예. 그 과거에 정봉주 전 의원의 그 팬클럽 카페를 운영했던 민국파라는 사람인데요. 예. 뭐 오늘은 실명까지 공개를 했습니다. 그분에 대해서도 그분도 사실 허위 주장이라고 주장하거든요. 정봉주 전 예. 의원은. 그날 같이 있지조차 않았고 이미 뭐 관계가 굉장히 멀어진 사람이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자기를 어떻게 좀 음해하려는 속셈이 있는 것 같다라는 듯이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 사람에 대해서도 고소는 하지 않았습니다. 그러면 전지현 교수 이거는 왜 그렇다고 보세요? 아 그게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여성이 뭐를 했다는 게 특정이 안 돼서 그러는 거 아닐까요? 이렇게 기자 같은 경우에는 이게 네. 기사를 썼어요. 근데 제보자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나한테 문자를 보냈다는 사람도 이게 제보자가 아닌 걸로 추정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그 제보자가 언론사에다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를 특정할 수 없어서 일단은 고소 대상에서 뺀 게 아닌가 싶어요.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. 아 누군지 몰라도 할 수는 있는데 이 사람이 네. 무슨 행위를 했는지를 모르잖아요. 어떻게 제보를 했는지. 네. 그래서 일단은 뺐는데 그건 나중에 또 이게 추가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. 이게 일반적이지는 않죠. 네. 예, 저도 이제 기자 생활을 하면서 여러 차례 저렇게 이제 고소 고발을 당해보고 했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불특정하더라도 그 발설자 A씨 예를 들면 불특정 네. A씨 그다음에 보도한 기자 뭐 편집국장 뭐 이렇게 해서 뭐 자댕이 뭐 이렇게 걸지 않습니까? 네. 근데 지금 보면 정봉주 전 의원이 그 A 어떤 주장하는 그 여성 그리고 그 전 카페직이었던 본인 이름을 밝힌 그 정대일 씨 예. 두 사람은 제외하고 언론사 쪽만 지금 예, 했단 말입니다. 이 부분은 저는 정 전 의원이 상당히 전략적인 판단을 좀 하고 있는 것 아닌가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. 지금 이 여성과 이 정대일 씨 같은 경우는 어쨌건 본인에 대해서 잘 알고 나름대로 예. 또 여러 차례 만났던 경험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인데 반해서 일단은 언론은 하나의 그 창구 역할을 지금 하는 그 창구 자체에 대해서 입을 이 닫도록 하겠다라는 그 전략적인 판단에서 언론 쪽을 상대로 일단 고소를 한 게 아닌가 예. 보여지고 앞으로 부분에 대해서 이 정대일 씨 주장 오늘 나온 거 보면 본인 얼굴까지 공개를 하고 실명도 밝히고 하면서 예. 그날 12월 23일 뭐 그때부터 내가 호텔에 확실히 정 전 의원을 데려다 주었다. 그것은 내 양심에 따라서 그냥 확실하게 내 사실을 얘기한 거다. 예. 그 당시에 그 A씨 여성이 거기 있었는지 뭐 여성과 정 전 의원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건 나는 모르지만 어쨌건 그날 내가 정 전 의원을 거기다가 호텔에 데려다 준 건 맞다. 이렇게 오늘 다시 또 주장을 했거든요. 예. 그러니까 지금 이 양상이 이게 굉장히 지금 정 전 의원과 이 주장하는 사람들 간의 진실 공방 양상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참 어떤 판단을 딱 부러지게 지금 맞다라고 하기가 어느 쪽도 좀 힘든 그런 상황이 계속되는 거 아닌가 싶고 이런 부분은 아마 민주당 입장에서도 상당히 지금 정 전 의원의 입당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될 시기가 바로 오지 않습니까? 예. 그런 부분에 상당히 좀 여러 가지 고민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. 이 최초 보도가 허위이려면 예. 이 언론사에 허위로 주장을 한 사람이 있잖아요. 그렇죠. 근데 어쨌든 그 사람은 지금 뺀 상태고요. 그리고 예. 이 허위로 이 피해 여성의 주장을 어떻게 보면 뒷받침해주는 사람이 또 한 명 등장하지 않았습니까? 예. 그 과거에 정봉주 전 의원의 그 팬클럽 카페를 운영했던 민국파라는 예. 사람인데요. 뭐 오늘은 실명까지 공개를 했습니다. 그분에 대해서도 그분도 사실 허위 주장이라고 주장하거든요. 정봉주 전 예. 의원은. 그날 같이 있지조차 않았고 이미 뭐 관계가 굉장히 멀어진 사람이다라고 주장을 했는데. 론사 쪽만 지금. 예, 했단 말입니다. 이 부분은 저는 정 전 의원이 상당히 전략적인 판단을 좀 하고 있는 것 아닌가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. 지금 이 여성과 이 정대일 씨 같은 경우는 어쨌건 본인에 대해서 잘 알고 나름대로 예. 또 여러 차례 만났던 경험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인데 반해서 일단은 언론은 하나의 그 창구 역할을 지금 하는 그 창구 자체에 대해서 입을
이 닫도록 하겠다라는 그 전략적인 판단에서 언론 쪽을 상대로 일단 고소를 한 게 아닌가 네. 보여지고 앞으로 부분에 대해서 이 정대일 씨 주장 오늘 나온 거 보면 본인 얼굴까지 어떻게 제보를 했는지 예. 그래서 일단은 뺐는데 그건 나중에 또 이게 추가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이게 일반적이지는 않죠. 예. 예, 저도 이제 기자 생활을 하면서 여러 차례 저렇게 이제 고소 고발을 당해보고 했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불특정하더라도 그 발설자 A 씨 예를 들면 불특정 예. A 씨 그다음에 보도한 기자 뭐 편집국장 뭐 이렇게 해서 뭐 자랭인 뭐 이렇게 걸지 않습니까? 예. 근데 지금 보면 정봉주 전 의원이 그 A 어떤 주장하는 그 여성 그리고 그 전 카페직이었던 본인 이름을 밝힌 그 정대일 씨 예. 두 사람은 제외하고 얼핏 정봉주 전 의원이 고소한 사람은 그 인터뷰한 사람도 아니고 기자만 여섯 명을 고소를 했어요. 네, 그러니까 여섯 개 매체를 고소를 한 건데요. 여섯 개 매체 소속 기자들을 고소한 건데 이제 대표적인 게 최초 보도한 그 예. 매체의 기자입니다. 그 기자를 고소를 했고요. 보시면 그러니까 허위 보도를 한 매체들. 그러니까 다른 매체들은 어떤 허위 보도를 했는지 좀 명확하게 이야기하진 않았어요. 근데 어쨌든 허위 보도를 했다고 주장하면서 매체를 고소했는데 예. 허위 주장을 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잖아요. 지금 당사자에 대해서. 허위 주장을 한 사람들은 지금 고소 대상에서 쏙 빠져 있습니다. 예. 어쨌든 어제는 그 자기를 어떻게 좀 음해하려는 속셈이 있는 것 같다라는 듯이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 사람에 대해서도 고소는 하지 않았습니다. 그러면 전지현 교수 이거는 왜 그렇다고 보세요? 아 그게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여성이 뭐를 했다는 게 특정이 안 돼서 그러는 거 아닐까요? 이렇게 기자 같은 경우에는 이게 네. 기사를 썼어요. 근데 제보자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나한테 문자를 보냈다는 사람도 이게 제보자가 아닌 걸로 추정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그 제보자가 언론사에다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를 특정할 수 없어서 일단은 고소 대상에서 뺀 게 아닌가 싶어요.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. 아 누군지 몰라도 할 수는 있는데 이 사람이 네. 무슨 행위를 했는지를 모르잖아요.